앞으로 만나지 말자. 조직의 보스인 이 남자. 그만 만나. 자신의 위치를 걱정하며. 왜 그래? 그녀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까 늘 불안합니다. 그렇게 해줘. 여자는 영문을 모르고 이유를 묻고 싶지만 묻지 않습니다. 그래? 알았어. 알았어. 잘 가. 당당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남자를 떠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. 과연 이 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? 나도 이 바닥에서 꽤 지저분하게 논다는 놈이야. 잘 알 텐데. 카지노의 이권을 두고 반대파와 설전을 벌이는 남자. 남 회장님, 이거 왜 이러십니까? 내가 어떻게 커왔는지는 남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. 누군가 다칠 텐데. 몸 조심하십시오. 경고하는 건가? 경고요. 멀리 안 나갑니다. 그런데 이때. 야, 봉상도. 뜻밖의. 날 안 먹겠다는 이유가 뭐야? 네가 뭔데 네 멋대로 만나고 안 만나고 그래? 여자가 들어옵니다. 내가 네 장난감이니? 네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싫으면 그만이고. 뭐야 이거? 엄실장, 빨리 끌어내. 뭐라고? 야, 공상도. 야, 이 장년아. 안 나가! 한 번에 250씩 750이 됐지 뭘 더 말해? 빨리 치워.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는 남자. 야, 미친 년 이빨을 확 다 뽑아버려. 놈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죠. 하나 별 더러운 년 다 보겠네. 죄송합니다. 자, 갑시다. 이날 사건으로 여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매일을 술에 찌들어삽니다. 술 봐. 다음날 여자가 집에 들어오는데.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. 며칠 전부터 눈이 아리다가 헛구역질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다 쓰러졌는데. 왜 날 찾아왔어요?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여자. 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. 냉정하게 돌아섭니다. 하지만 쓰러졌다는 남자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날 남자의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라는 남자.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. 네 맘속에서 날 제껴놓는 것도 나한테 배신이야.